자, 오늘은 버섯한 마우저 M7-1D를 가져와 봤습니다. 청년 20연구소에서 해외 배송으로 2만원대에 구입을 했고요. 박스를 열어보죠.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반대쪽.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고, 앞쪽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쪽엔 당연히 총열이 있죠. 총열 재질은 메탈이고, 앞쪽엔 컬러파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또한 뒤쪽으로 오면 몸체가 있는데, 몸체 재질은 나일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셀렉터가 있습니다. 셀렉터는 각인도 재현이 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냥 몰드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머 뒤쪽에 이 안전장치는 올라가면 안전이죠. 근데 여기서는 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쪽에는 탄창 멈치가 있는데요. 누르면 당연히 탄창이 빠지겠죠.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다섯 발 넣었어요. 자, 다음번 써보도록 하죠. 네, 사거리는 한 7m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거리는 제가 얘를 왜 샀을까요? 제가 산 이유는 제가 쏠려고 구매를 한 게 아니라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코스터기 때문에 좀 모양만 있고 모양만 정돈하는 마우스를 코스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대의 마우스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 모양이 필요하다 하시면 사시고 쏠 거다 하시면 그래도 그냥 코스용으로 쓰려는 사람들한테도 추천을 합니다. 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